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제레메다. 네, 오늘은 제제리 요즘 날씨가 추워진 거랑 어울리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에탄올 램프입니다. 불멍이니 물멍이니 많이 멍때리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불멍. 아, 근데 불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땔감을 준비를 해가지고 실내에서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라든가 연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절대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요즘 에탄올 램프라고 해가지고 에탄올을 원료로 사용하는 불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연소 후에도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신약. 이번 영상에서는 JLC PCB의 지원을 받아 만든 컨텐츠입니다. JLC PCB는 회로 기판인 PCB 제작 업체로 비록 해외에 있는 업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량, 중량부터 대량 양산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을 받아 제작 및 납품까지 직접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하단의 주소를 통해 들어가 보면 우리 한글도 지원이 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준비된 거버 파일을 업로드하여 견적을 받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큰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끝! 자,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는요, 그냥 불멍이 아니라 회오리 치는 회오리 불멍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많은 유튜버들이 불꽃 회오리를 만드는 방법. 잠깐. 야, 불꽃 회오리를 만드는 방법. 불꽃 회오리를. 야, 불꽃 회오리가 아니라 회오리 불꽃이잖아 이 새끼야. 나 진짜 불꽃 회오리. 유튜버들이 회오리 불꽃을 만드는. 네, 많은 유튜버들이 회오리 불꽃을 만드는 방. 자, 이게 뭐냐? 아,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네, 많은 유튜버들이 회오리 불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열거를 했어요. 자, 일단은 회전시킬 거 뭐가 있냐? 자, 이렇게 피젯 스피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피젯 스피너죠. 그리고 이제 큰 컵이랑 작은 컵을 준비를 했어요. 둘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친구인데,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넣으면 센터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자석을 이렇게 하나씩 좀 붙여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당량의 에탄올을 부어주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이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그냥 일렁일렁일렁일렁 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네, 여기서 회전을 시키면 당연히 안 됩니다. 주변에 공기들이 같이 회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휘젓게 되면, 네, 조금 불은 올라오죠. 오, 높게까지 올라온다. 참고로 여기다 물 부어버리면 진짜 이거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뚜껑을 덮거나 저처럼 소화기를 준비를 해서. 효과 좋은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이 있는 철망들 중에 스테인리스처럼 생긴 친구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녀석을 주변에다가 씌워주게 되면은 공기 흐름 자체도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회오리 바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스테이플러를 좀 챙겨왔고요. 자, 그다음에 씌워줍니다. 피젯 스피너를 준비하고. 아, 술냄새. Fire in the hole. 오, 붙었어, 붙었어. 하나, 둘, 셋. 오, 지구. 네, 역시 주변의 공기를 같이 회전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상승 기류도 만들어지면서 불기둥이 아까 전에는 되게 낮았었는데 훨씬 한 20cm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회오리 모양의 불꽃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으차. 공기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하면 안 되는 실험인데요,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이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볼 건데요, 당연한 거지만 열에 상당히 약해가지고 이거 딱 한 번만 실험하면 얘가 다 녹아버릴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우 씨. 이런 식으로. 위에서 올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배치를 했는데요, 이쪽에 열화가 있으면은 자, 상승 기류가 위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인 아래 상대에서 공기가 통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회오리 바람 모양으로 한쪽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반대쪽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밑에서 모터라든가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를 만들지 않고 용기의 모양을 회오리 바람이 불 수 있는 구조로 제가 한번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싱! 얍! 이번 모델링에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퓨전 360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탄올을 담을 용기는 스테인리스 소주컵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구매했고요. 사이즈가 적당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베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스탠컵이 뜨거워질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게 한번 공중을 띄어서 설계를 했고요. 그 빈틈은 볼트랑 너트들이 이렇게 자리를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볼트들을 고정시키는 너트 5개를 M4 10mm짜리 너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베이스 2번, 베이스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랭식으로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빈틈을 많이 줬습니다. 빈틈은 5mm짜리 알루미늄 디자인이 오각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착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25mm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열 유리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가로 6cm, 세로 20cm짜리 5장 준비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것은 보시다시피 이쪽이 다 빈틈이어가지고 여기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이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공기가 불어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 공기가 유입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쪽도 이런 식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 결과적으로는 회오리 바람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실제로 회오리 바람이 발생이 될지는 뭐 만들어 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고생하러 가입시다.
자,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는데요. 그럼 바로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재료비의 대부분이 유리로 사용이 됐어요. 사실 제가 유리 눈탱이를 맞은 건지 조금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 꼭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더라도 유리 틈에 간격을 줘가지고 상승기류를 이용한 회오리 모양의 불멍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유